좀 앉아. 오늘 많이 놀랐지? 청문회에서 나온 말 사실인가요?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지 않아. 아버지 편 들어주실 일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 엄마 자식 아니에요? 넌 내 자식이야. 엄마가 너 낳았어. 엄마 아버지 혈액형에서 제가 낳을 수 없다잖아요. 그것도 없는 말인가요? 아버지가 말이야, 현우야. 아버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버지 불임이시다. 그래서 정자 기증으로 널 낳은 거야. 네? 정자 기증으로 절 낳으셨다고요?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박씨 집안의 대를 이어야 했어. 시집을 왔으면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게 여자의 본분이기 때문이야. 어쨌든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게 말하지 마, 현우야. 넌 네 아버지 아들이야.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는 절 한 번도 자식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아, 현우야.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아버지가 절 왜 그렇게 인정 못하셨는지. 친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그렇게 제가 미우셨던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현우야. 아버지 너 미워하지 않으셔. 친아들이라 생각해서 기대가 컸던 것뿐이야.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나가지 말고 아버지랑 얘기해. 그럼 아버지 마음 알 거야. 아니요. 아버지 마음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젠 알겠네요. 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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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가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이 밤에 어딜 나가려고 그래? 현우야! 그냥 둬요. 저러다 또 안 돌아오면요. 얘기했어요? 네. 다 얘기했어요. 현우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잘못될 애 아니야. 여보. 너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놈이야? 아직도 이런 걸 끌어안고 있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건 제 추억이라고요. 네가 지금 추억 나부랭이나 붙들고 감상에 젖어 있을 때야. 그럼 안 되나요? 뭐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변호사 되라고 해서 제 꿈 포기하고 변호사 됐어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제 추억까지 아버지 가슴에 걸 리가 어디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정말 절 자식으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전 아버지를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자식이라면 따스함은 있으실 거다 생각했는데 너무 차갑고 냉정하세요. 결국 네가 애비 대신 그 아이를 선택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이건 누굴 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저한테 결정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한테 마지막 기회라고 분명히 말했다. 네가 더 이상 애비를 안 보겠다면은 네 마음대로 해. 아버지! 네가 계속 날 아버지라고 부를지 말지는 네 놈 선택에 달렸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그냥 덮어둘 일이 아닌 것 같다. 아버지. 아버님. 내가 현우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놈이 내 핏줄이 아니라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현우는 제 자식이라고요. 어떻게 평생 날 속일 수가 있어, 응? 내가 지금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아냐?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전 박 씨 집안 대를 잇기 위해 현우 낳았어요. 그러니 현우 인정해 주세요. 날 지금껏 속여놓고 인정해 달라고. 난 현우도 어멈도 둘 다 인정해 줄 수 없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아니, 그 저더러 뭘 어쩌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손주를 바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낳아드렸어요. 이 사람 저한테 평생 은인이라고요. 그래서 애비를 평생 속였냐? 날 아버지로 생각지도 않았던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나는 용서가 안 된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야. 왔냐? 네.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현우 걱정돼서 왔어요. 현우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좀 전에 나갔어. 네 아버지 많이 놀라셨지? 아버지 놀라신 것보다도요. 현우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 얘기했어. 그 얘기 듣고 나간 거예요? 현우 들어올 거다. 바람 쐬고 들어온다더라. 고모. 어떻게 이런 문제를 현우 모르게 숨길 수가 있으세요? 최소한 현우한테 말을 해주셨어야죠. 그걸 어떻게 말해. 그리고 현우, 네 고모부 자식이야. 현우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 아버지 받아들일 거야. 제가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현우랑 얘기 좀 하게. 혼자 있고 싶어서 나갔을 거야. 들어올 테니 걱정 말고 가. 현우 올 때까지 기다려 보고요. 상현아. 네, 고모. 현우, 누가 뭐래도 네 형제야. 그럼요, 알아요. 울지 마. 울지 말라니까.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친구 집에 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안 와. 얼른 오라 그래.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고. 어? 우리 강아지 와 오노. 와 오노. 응? 진아가 갑자기 자다 깨서 엄마 보고 싶다고 이래요.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그게 말이다. 엄마 이제 안 와. 그러니까 그만 울어. 아이고, 무슨 소리고? 아, 아니다. 저기, 누구 엄마, 내일 올기다. 그러니까 그래, 울지 말고 자자, 응? 버텁 자야 내일 엄마 얼굴 보제. 진짜지? 어머. 고모는 또 어디서 자는지. 아, 그까지나 얘기 꺼내지도 마라.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애들도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어머니가 잘 보살피실 거야. 어머님이 아무리 잘해 주신들 엄마만 같겠어요. 지금도 지나가 지 엄마 보고 싶다고 계속 문화분데. 어머님도 이제 힘드세요. 당신하고 어머님이 애들 키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 어쨌든 당신한테 안 맡긴 데잖아.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네. 지나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응? 저거 엄마 데리고 오라고 저래 난리다. 자다 깨서 놀랐나 보네요. 일을 어쩜 좋아 그래. 혜빈이 얼라 적하는데 정자 내내 밖으로 돌릴 기가. 아, 지가 그러고 싶어 나간 거 아니에요. 정자 지발로 나갔나? 네가 나가라 해서 나간 거 아이가? 아, 그 사람하고 못해진다잖아요. 그게 지발로 나간 게 아니고 뭐예요? 네, 이라고는 못 산다. 저거 엄마 없으면 내내 저럴 건데 그걸 왜 보고 살란 말이고.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네요. 고모 내쫓을 상황만 말고 애들 생각해서 뭔 대책을 생각해봐요, 좀. 아, 정자 씨. 아, 왜 앉아고 그러고 있어요? 자꾸 우리 지나오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지금이라도 집에 가볼까 봐요. 애들 앞에서 또 쫓겨날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내일 애들하고 같이 밥 먹어요, 정자 씨. 우리 애들하고요? 내가 준비할게요. 그렇게 서서히 가까워집시다. 세준 씨. 그러니 오늘은 그만 자요.
얼른요. 아, 오늘 청문회 봤어? 청년 결백 어쩌고 하더니 혼외자까지 있다며?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더라. 하여간에 그런 인간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니 그게 문제야. 그러게 말이다. 참 마누라도 대단해. 남편이 밖에서 데려온 자식을 어떻게 키웠대? 안 키우면 어쩔 거야. 남편이 판사인데.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 일도 아닐걸. 얼굴 반반한 거 보니 여자 꽤나 밝혔을 것 같더라. 당신들이 뭘 한다고 함부로 말해. 당신 뭐야? 술을 먹으려면 곱게 처먹지 왜 헛소리를 하는 말이야? 이게 미쳤나? 왜 와서 시비야?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야. 아! 어! 자식! 아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응? 어? 아이고, 자식! 아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아이고, 그만해! 당신은 들어가 쉬어요. 현우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죠? 내가 받을게요. 괜찮아. 여보세요? 아, 예. 제 아들입니다만은. 뭐라고요? 지구대라고요? 지구대라니요?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우리 현우가 지구대에 있다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어쩜 좋아. 형 다쳤대요? 모르겠어요. 내가 가볼 테니 당신 집에 있어요. 안 그래도 이런저런 말들도 많은데 그냥 내가 다녀올게요. 저랑 같이 가세요, 고모. 그래, 그러자. 안 들어가요. 그럼 이 시간에 어디 가겠다는 거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현우야. 합의했어요, 고모. 그래, 애썼다. 상은아, 현우가 집에 안 들어간대. 네가 말 좀 해봐. 일단 들어가자. 고모부도 걱정 많이 하고 계셔. 지금 아버지 얼굴 못 뵐 것 같아서 그래. 네 마음 심란한 거 아는데 이건 아니잖아. 너 때문에 고모 걱정하시는 거 안 보여? 현우야. 잘 해결됐어요, 고모부. 그래, 수고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상현아. 들어가 봐. 쉬세요. 괜찮냐? 네. 저 올라오겠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현우 안 내려온대요. 아침에 일찍 사무실 나갔어요. 식사합시다. 오늘은 재판이 없어서 집에 있을 생각이에요. 그러세요. 오늘 검사 결과 나온 날이지? 어. 내가 병원 같이 가줄게.
내가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시간 약속을 못하겠네. 그래? 현우 아버지에 대한 조사 아직 나올 게 더 있어? 아침 준비 다 됐니? 아, 네. 앉으세요. 그래. 아니 근데 방금 건 무슨 얘기야? 현우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냐? 아, 네 저기. 아, 그 현우 아버지 일이니까 수임이가 현우 좀 돕고 있어요. 그래? 아, 저 새아이가 요즘 뭐 저 조사한다는 게 그거였어? 너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혼외자 그거 조사하는 거였니?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아우 진짜 현우는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 죽겠네. 아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 박 판사 그럴 사람 아니야. 그저 박 판사라면. 아 참, 새아기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지? 네 어머님. 아 대개 네가 같이 가줘라. 응? 원래 와이프 건강은 남편이 챙겨줘야 하는 거야. 네 아버지. 안 그래도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래. 엄마 삼촌이 어디야? 그건 왜? 우리 반 애들이 삼촌 보고 싶대. 데리고 놀러 가려고.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 시험 끝나고 가면 되잖아. 네 삼촌 얘기 꺼내지도 말어. 오늘 드림 씨 인터뷰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요? 드림이가 정말 이러다가 스타 되겠네. 그동안 노력 많이 했잖아요. 이따가 리허설 끝나고 인터뷰할 시간 내라고 할게요. 그래주세요, 단장님. 난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나중에 봐요, 윤 대표. 네. 어제 현우네 집에 가셨나요? 네. 현우 별일 없죠? 난 어제 청문회 보고 혹시 현우하고 내가 다른 핏줄이 아닌가 싶었는데 우린 형제가 틀림없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역시 청문회에서 나온 말은 잘못된 거였군요. 방향을 좀 잘못 짚은 거죠.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 일로 퓨처 인베스트에 관한 내용은 묻혀진 모양이더군요. 우리 회사가 문제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차차 밝혀질 일이겠죠. 한 감독. 수임 씨와 과거 사건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린 동맹 관계예요. 우리 회사 자금으로 공연을 준비하면서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불쾌합니다. 불쾌했다면 사과드리죠. 드림 씨. 오늘 공연 매거진에서 인터뷰하기로 했으니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드림이 인터뷰가 있나요? 네. 저도 같이 하는 거겠죠? 이번 인터뷰는 우리 회사하고 계약한 배우 몇몇 특집으로 꾸며지는 거라서요. 그럼 드림 씨, 나중에 봅시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잘 나갈 줄 아나 본데 조심해 너. 저 감독님. 어, 매거진에서 인터뷰 얘기 들었어? 네, 저... 근데 혹시 어제 박현우 씨 만나셨어요? 낮에 잠깐 봤어. 괜찮은가요? 혼란스러운 모양이야. 사실이 아니라 해도 이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박혀 있을 테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수임이 말로는 다른 문제 덮기 위해서 아님 말고 식으로 던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 인생을 갖고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현우 걱정돼? 내가 걱정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걸요. 예전에 저 힘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참 미안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아 여보세요? 예, 저 박범진 판사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아, 예.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버지? 네 공부 오늘 출근 안 했다는구나. 집에 가보려고.
정문회 때문에 시끄러우니 피하시는 건가 보네요.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떡하시려고요? 안녕하세요. 회장님께 상의 좀 드리려고요. 무슨 얘기예요? 윤 대표님이 드림 그 애만 계약했다고 그 애만 감싸는 것 같아서요. 저하고 계약 얘기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해서요. 그 일은 윤 대표하고 얘기를 해요. 난 바빠서. 회장님! 계약일은 내 소관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요? 더 이상 계약일로 회장님 따로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죽 끓여왔어요, 아버님. 생각 없다. 아침 식사도 안 하셨잖아요. 뭐라도 드셔야죠. 생각 없단 말 못 들었냐? 뒷방 늙으니 신경이라도 썼다면은 니들이 이런 엄청난 일 숨기진 않았을 거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래도 식사는 하세요. 건강 해치실까 염려돼요. 아니, 그러지 말아라! 아버님. 오빠. 너 지금 사장 어른한테 빌고 나왔냐? 그게 아니라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빌어? 매제 잘못이지. 이게 네 잘못이냐? 어? 왜 그래요, 오빠? 아버님 들으세요. 얼른 이 집으로 와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바보냐?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죄인 취급을 받고 사느냐 말이야.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 오빠. 여러 말할 필요 없다. 현우하고 너, 나하고 미국 들어가자. 그럴 수 없어요. 대체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래? 다 필요 없으니까 오빠하고 가자니까. 매제 어딨냐? 네. 아이고, 형 모셨어요. 자네, 내 동생 어쩔 건가? 형님. 왜 내 동생이 자네 잘못을 뒤집었어? 사장 어른이 지영이를 냉대하시는데 내 눈이 다 뒤집힐 정도야. 아버지도 당장은 충격받으셔서 그러세요. 곧 다시 좋아지실 겁니다. 자네가 내 동생 죄인 만들면 나 두고 못 봐. 내가 아무리 자네를 혈육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팔을 안 누르고 없는 거야. 지영이 내 동생이라고. 압니다, 형님. 그동안 지영이가 얼마나 마음고생 했을지는 안 봐도 원해. 한 번도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는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이었어.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형님. 나 이대로 내 동생 여기 못 두네. 내 동생하고 현우 데리고 미국 갈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형님. 자네가 현우를 대해온 것도 애비로서 참 냉랭하구나. 그런 생각 내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자식에 대해서 기대가 많아서 그런가 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어. 현우 제 자식입니다, 형님.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게. 아무튼 내 빚은 내가 책임져. 그렇게 알게. 선배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별일 아니라니까. 선배, 어제 청문회 얘기 들었어. 괜찮아? 괜찮지, 그럼. 별일 아니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어제 얘기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할 일 없으니까 일 봐. 어디 나가려던 거야? 아, 지난번에 병원 진료받았는데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라서. 그래, 다녀와. 회장님이 여긴 무슨 일로? 왜? 내가 여기 못 올 땐가? 우리 회사에 대한 조사는 잘 돼가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나누세요. 현우, 좀 앉아봐라.
너 얼굴 꼴이 그게 뭐냐? 너 여기 일 다 접고 네 엄마하고 같이 미국 들어가자. 지금 너한테는 삼촌 가족이 전부다. 근데 삼촌을 파헤쳐서 될 일이냐? 삼촌. 가족이라는 게 뭐냐? 서로 보호해야 하는 거다. 그게 가족이야. 네 엄마가 집에서 사장 누나한테 얼마나 냉대받는 줄 아냐? 내가 그걸 보고 눈가 뒤집히더라. 할아버지가요? 그래. 내가 방금 네 집 다녀왔다. 대체 네 엄마가 무슨 죄냐? 네 엄마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겠어? 다 박치지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 말이야. 저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삼촌. 명심해. 상인이도 내 자식이고 너도 내 자식이야. 알았냐? 어디 갔는데 안 와요? 어, 저... 엄마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와? 어제도 안 들어오고. 다 먹었으면 들어가자. 엄마 빨리 오라 그래, 할머니. 가시나, 이건. 이제는 아예 일도 안 나올 모양이구만. 와도 저 받아주지 마세요. 애비도 그러는 거 아니다. 정자 인생 저래 꼬인 게 애비 탓도 있다 아이가. 그때 우리 집안 망했을 때 입 하나 줄이겠다고 시집도 일찍 간 거 아이가. 첫 단추를 그리 잘못 끼웠으니 아 인생도 저래 꼬인 게 이제. 아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역성을 들어주시니까 정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만두고 저 어린 것들은 웃잘낀데. 장을 너무 많이 본 거 아닌가 싶어요. 걱정 마세요. 요리는 제가 다 할 테니 정자 씨는 이따 애들 데려와서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고마워요, 세준 씨. 내가 더 고맙죠. 이렇게 정자 씨가 날 믿고 옆에 있어주니 말이에요. 그럼 전 가게 가봐야겠어요. 일 마치고 나중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내가 근처까지 데려다 줄게요. 갑시다. 어머, 저기 성훈 엄마 아니야? 어, 그러게. 어, 근데 신랑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왔나 보네. 아, 확실하니 잘생겼다. 잘 어울리네. 근데 회장님, 어제 청문회 보셨어요? 아, 네, 봤어요. 윤 여사님네 아드님이 혼외자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우리 그이 말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네요.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온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사람 속은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 참, 성훈 엄마는 남편이 미국에서 왔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다 보니 어떤 남자랑 다정하게 장 봐서 가던데요? 아, 네? 어떻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헌철하니 잘생겼더라고요. 아, 저 혹시 큰 키에 추리한 옷차림에 이 덥수룩한 머리에 턱수염이요? 어머, 우리 회장님도 아시나 보네. 아저씨. 어, 드림아. 여긴 어쩐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요? 별일 아니야. 다친 거예요? 어쩌다가요? 무슨 일이지? 수임이 아까 병원 간다고 나갔는데. 아저씨 어떤가 걱정돼서요. 네 일이나 걱정해, 임마. 넌 공연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요. 아저씨 정말 별일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 청문회 때문에? 정치권에서야 아님 말고식으로 던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다행이에요. 혹시 아저씨한테 힘든 일 생겼을까 봐 걱정했는데. 힘든 일 생겼으면 나 위로해 주려고? 전에 아저씨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네 부모가 누구든 난 공드림이라고.
내가 누구 자식이든 내가 나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뮤지컬을 좋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내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만약 아저씨한테 힘든 일 생겼다면 그때 아저씨가 나한테 해줬던 이 말 꼭 들려주고 싶었는데 다행이에요. 별일 없어서. 그래. 나도 잊고 있었는데 얘기해줘서 고맙다. 더 갈게요, 아저씨. 리허설 해야 되거든요. 그래. 공연 잘하고. 네.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 아, 몰라. 병원 오니까 괜히 그렇네. 별 걱정을 다 하네. 마음 놔. 내가 있잖아. 공수임님.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두 분 부부 사이신가요? 네. 제가 남편 됩니다. 출산 계획은 있으시고요? 네, 그럼요. 평소에 월경은 규칙적이셨나요? 좀 불규칙적인 편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환자분 배란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임신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임신이 어렵다뇨? 아빠한테 가서 같이 살자고 할 거야. 아줌마랑 나가자 그거예요? 내가 이 여자 인정할 것 같아? 수임이한테 스트레스 그만 좀 주시라고요. 네 처가 스트레스 때문에 애가 안 생긴다 그래? 저도 이제 알 거다. 기댈 때는 우리밖에 없다는 걸.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서드릴까요? 첫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렸어. 뭔가 알아는 게 있어? 그 사람 신원정보가 없대. 부모 세대가 어떤 인연으로 얽혀있건 자식인 우리들은 그 일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현우 내 자식이고 당신은 내 아내야. 어머마구 정리해라.